네. 자, 시즌2에서 구담 경찰서 강력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팀장님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정면에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워라벨 팀장, 밤에는 불의와 싸우는 나이트가이죠. 자, 워라벨 팀장의 모습 먼저 좀 보여주시죠. 네. 그죠? 아, 이게 메소드죠. 이게 메소드예요. 자, 다음은 나이트가이 한번 만나볼게요. 아, 역시 쇼션은 나이트가이. 야!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대영 형사로 돌아온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 너무 반가워요. 정말 시즌1에 이어서 이 세 분이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팬분들이 정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길 씨, 이하늬 씨, 김성균 배우 열혈사제2까지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다시 이렇게 함께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뭡니까? 일단 시즌1에서 큰 사랑을 주셨던 시청자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시즌2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즌1 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시즌2로 또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이거보다 더 큰 이 기쁨과 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좀 더 묵직해지고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대영 팀장님. 아, 각성을 해서 전투력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시즌1에서는 그 동료의 죽음에 의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나약하고 겁쟁이 형사였는데 그 트라우마를 이제 김혜일 신부님과 우리 구담즈 패밀리들을 통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됐죠. 네, 전투력은 상승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묵직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네. 도움은 좋지만 묵직해지진 않았다. 묵직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묵직해지면 네, 네,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또...